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바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2019 MBC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 수목 드라마 남자 부문 신입사관 구혜령의 차은우 씨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 수상자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김혜은 씨 축하드립니다. 네, 두분 축하드립니다. 차은우 씨와 김혜윤 씨. 네, 신입사관 구혜령의 차은우 씨는 고독한 모태솔로 왕자 역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네, 김혜윤 씨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첫 주연임에도 능숙한 연기로 은단호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면서 배우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수목 드라마 남녀 우수상 수상자들입니다. 자, 두분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심장이 진정이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작품을 두개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까 신인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정말 쟁쟁한 선배님들 사이에 제가 이렇게 뭔가 같이 후보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뜻깊고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고 네. 네. 정말 네. 심장에 진정이 안 되네요. 네. 다시 한번 네. 아까 네. 정말 올해 2019년에 제그 어떤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도 단호처럼 정말 이렇게 네, 단호처럼 뭐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정말 정말 너무너무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네. 여튼 네, 너무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하고 정말 잊지 못하는 2019년 될것 같고 2020년에는 꼭 보답할 수 있는 꼭 그런 배우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인상에 이어서 우수상까지.